말입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생제식 맛있게 먹고 싶으세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추 있잖아요, 상추. 그다음에 여기다가 양배추 하나 올려요. 네. 그리고 쑥이 있어요. 순박 뜯은 거 쑥 하나 올려요. 들깨 된장이라 그래야 되나? 한 요거 조금 나요. 간 별로 약한 겁니다. 견과류 있잖아요. 요건 피칼이고요. 또 요거는 요거 뭐죠? 캐슈넛. 캐슈넛 하고 이제 두 개 딱 올려요. 딱 이래가지고 이제 딱 쌌어요. 싸. 따라 해봐요. 먹어봐요 이렇게. 이 상추의 고소함하고요, 매콤, 그 좀 약간 씁쓸한 고소한 맛하고, 이 견과류의 고소한 맛, 상추가 고소한 맛이 안 할 것 같죠? 고소해요. 그리고 이게 딱 합쳐지잖아요? 그 뭔가 약간 좀 심심해요. 동치미 하나. 이거 딱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요, 사람. 죽어요, 사람. 언어 도단이라니까. 이 맛을 말로 언어로서 이렇게 어떻게 펼치려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 응? 솔직히 이게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요? 끝났다. 끝난 거죠, 이거는. 그러면요, 한우도 생각 안 나고, 삼겹살도 생각 안 나고, 치킨도 생각 안 나요. 진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리고 좀 약간, 뭔가 어전하다, 국물. 이러면 죽는다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밥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맞아요. 믿기 싫죠? 이 친구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를. 진짜 근데, 야채가요, 이게 삶은 거 막, 팍 죽어서 소화 잘 되지만은, 살아있는 거를 소화시키기에는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꼭꼭꼭꼭꼭꼭 씹어가지고요, 그걸 쫙 몸에 퍼지도록. 그래서 이 빛을, 이 살아있는 생명의 그 빛을 우리가 그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그 태양에 있는 그 반짝반짝하는 프라나가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오늘 태양 명상하는데 내가 프라나 빛이 보이더라고. 너무나 구슬같이 반짝거리더라고. 그게 계속 우리가 먹고 있어요. 눈이 안 보시잖아. 그냥 쳐다보면 똑바로 쳐다보는데 눈이 안 보시고 그냥 무슨 공?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이 이렇게 미간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아침에 추웠는데 여기가 따뜻해지는 거. 눈이 번쩍 더 뜨이고 완전 신기해. 우리 주아 씨가 이제 이틀째 딱 지금 생식 먹방 하거든, 오늘. 본인이 이상하다 그러잖아, 벌써 몸이 다르다고. 그래서 진짜. 평상시에 집에서도 생제식을 하긴 했다 그랬죠. 했죠. 근데 화식이 또 있었지. 그쵸, 뭐. 애가 치킨 시키면 치킨 한 조각. 그 다음 뭐, 커피 마시러 갈 때 뭐 빵, 조금 괜찮겠지. 이 정도야? 조금 괜찮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먹었던 것들. 그러니까 생식을 하나, 화식이 꼭 들어갔죠. 그렇지. 왜냐면 조금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건 생제식이 아닙니다. 생제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킨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해독을 해야 되거든, 몸에서. 그 기름 같은 거는 우리 진짜 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혈관을 막아요. 튀긴 기름 종류, 깨끗한 기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쫓으려면은 압자튀긴 올리브오일 있잖아요, 직접 먹어야 돼요. 가열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신 선생님 체중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제가 부엌에서
선생님, 그래도 야채에는 다 있지만 지방은 없는데 따로 섭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가루 좀 안 드세요? 그랬더니 안 드신대. 필요 없어요. 몸에서 다 만들어내요. 부족한 거 못 느낀다. 합성을 해요, 몸에서. 그릇이만 해도 머리에 기름이 나온다더라고. 뭐 있다는 거야. 그 음식 중에서 기름이. 지방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몸에서 간에서 합성을 만들어요. 합성해내요, 기름을. 기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드실 필요 없어요. 얼굴이 기름기가 없어서 푸석할 줄 알았더니 더 깨끗한 거. 나중에 윤이 난다니까. 이러다가 이제 막 밀가루 음식이나 먹고 나면 좀 약간 얼굴이 거칠해져. 그러다가 이제 제자 돌아오지, 다시. 제가, 나 학습스럽지? 그걸 이렇게 몸 문지르니까, 때타로 얼굴을 막 문지르는 거야. 왜냐면 각질이 있어서. 각질은 그냥 생기더라고, 자꾸만. 근데 여기 와서 윤 한 번도 안 썼어요. 그게 즉잔 과일, 그거? 그걸로 계속 문지르. 너무 부드러워. 한 5일만 지나봐. 혈색이 바뀐다니까. 생체식하고 그 비누 같은 거 이런 거 세제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맹물만 씻어도 그대로 살아나요. 옛날에 있었던 주름이면 그거 어찌하겠어요. 안 되지만 지금부터 이후로 노화는 없다는 거죠. 노화가 없어요. 이제부터. 선생님 20대. 나? 나 몸은 20대. 얼굴은 50대. 선생님 어제 사연 나보고 고등학생 얼굴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마 갈 때쯤이면 초등학생? 사람이 막이야. 초등학생? 맞아요. 뭔 초등학생이야. 중학생 되겠지 뭐. 40대 중학생. 나하고 같이 이렇게 뭘 해야 돼? 염색도 해주신대요. 좀 해주려고. 뭐 염색하는데 10만원 든다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걔라. 제가요, 이 손으로 못 다른 게 없어요, 이 손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요. 집도 지으락하면 짓지, 우리가. 도둑놈도 때려잡지. 그래. 그냥 내가 며칠 전에 때려잡아가지고 육식 한번 해볼까 하다가 말았다. 하도 메시지가 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자식아. 그러면서 속으로는 오지 마라 하고 소리 질렀지. 맛있어. 오늘 진짜 태양 영상 잘 했네, 이제 날씨가. 그래. 나 항상 기회는 어려운 게 아니야. 오늘은 야채는 그만 먹을 때가 될 것 같아. 마채는까지 하고, 과일은 이제 먹어야 돼. 견과류 먹고. 한 송이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우리 집에 보약이 뭐야? 동심이야. 이거 판매 안 됩니다. 먹고 싶으세요? 판매 안 돼. 없어요. 우리 먹을 것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쑥 먹고 싶죠? 제가 대신 먹을게요. 내 속까지 먹지 말고. 몸이 알아요. 이제 야채 그만 먹어 이럴 때 그러면 야채 그만 먹어야 돼요. 내일 먹어야 돼요. 야는 이제 아웃시켜요. 번아웃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 신선생 예. 주스 갖고 이리 와요. 잠깐. 예? 주스 갖고 이리 잠깐 오라니까. 주스요? 어. 좀 안 먹었는데 벌써요? 벌써 혼자 먹었어? 예. 이제
그릇이나 식구를 가려고요. 동치미 국물도 다 먹었어? 예. 이거 그릇은 내가 알아서 씻을 거니까 그것만 예. 씻으면 되지. 예. 과일은 다 드시겠어요? 네. 과일 다 먹을 건데? 아, 그래요? 저 과일도 아, 먹을래요? 아, 아니야. 우리가 너무 많이 먹나? 아직까지 안 먹었으니까. 쌈 진짜 많이 먹네.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살아나잖아. 그래서 콜라비 보내주겠다고 해주신 장반여심 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스님이 이렇게 건강한 음식 드시고 이걸 이게 진짜 몸에 에너지가 된다는 걸 막 구독자분들이 보고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진짜 힘을 얻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들께 경험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책에서 본 걸로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몸소 먹고 체험하고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이에요. 나이가 말이에요. 50대 후반이라도 이 정도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병원 안 가고 안 아프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 정말 건강하세요. 너무 건강해? 너무 놀랬어. 야? 몸이. 몸은 번개지. 스님이 체구가 정말 조그만 하시거든요. 키도 저보다 많이 작고. 키 내가 160이었는데 지금 줄어들은 거잖아,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고. 근데 얼굴도 조그맣고. 그런데 몸이 근육질이야. 제가 슬쩍 봤거든요. 몸이 근육질이고 통뼈고 엄청 재빨라. 바람 같아, 바람. 그렇지. 안 믿겨요, 옆에서 보면서. 내가 이 몸무게 체하러 남자들 등치 한 180 보면 내가 제압, 딱 제압합니다. 눌러갖고. 바로 싹 꼼짝을하게 만들어버려, 꼼짝을. 그래서 누군가가 사오러 오지 마세요. 힘이 없어요. 회식만 해가지고. 잘 부탁해요. 오지 마세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예요. 전혀? 저는 모르겠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여러 명의 모습이 다 보여. 저 손하고 이런 데가 어때? 먹으려 힘이 좀 생겨요. 손 지어다폈다 지어다폈다 하는 거 이것도 많이 해야 된대. 신경이 안 써요. 그제? 뭐 금방 확 이렇게 되진 않겠지. 하루아침에. 근데 나의 모든 신경이 여기 가 있는 게 신경이 안 써요. 자꾸만 막 산 보고 막. 나무 보고, 새 보고, 스님 보고, 풀 보고, 음식 보고. 동치미 보고. 너무 단순해졌어. 이래도 되나? 사람은? 그래, 살아야 돼, 원래. 인간은 말입니다. 단순해, 단순해. 그리고 옛날부터 있잖아. 먹는 게 단순하게 먹었었다니까? 그렇게 빨리 우리가 이 장기가 바뀌진 않는다니까요? 우리 음식이 변화가 엄청 빨랐는데, 우리 몸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옛날 그대로라는 거야. 단순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 동치미 왜 제가 모르지? 동치미는 한 그릇. 동치미 이거 소화시키거든. 한 그릇 이야기하면서 동치미 먹으라고 해도 먹겠지? 눈 떴는데, 아, 동치미. 밤에 잘 때도. 동치미. 진짜 맛있다.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그때도 그냥 비슷하잖아. 동치미 맛이 비슷하다 생각하고 뭐 산에서 먹으니까 좀 더 시원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진짜 달라. 배가 달라. 에너지가 다르지. 완전 달라. 우리는 동치미 이만큼 있으면 혼자 다 먹어 이거.
하루에 이만큼 씹어 그냥 봉침이나. 꿀병에 3개 남았어. 선생님 별로 배가 안 부른다. 안 불러? 뭐 더 줄까? 아니. 뭘 더 줄까? 아니 아니 너무 좋다고. 이렇게 먹었는데요. 거북스럽지가 않지 몸에서. 그럼. 많이 먹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왜 육식이나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먹으라고 괜히 찌뿌둥하게 몸이 안 좋거든. 우리는 빛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우리가 먹은 음식의 무게로 만약에 플라스틱을 먹잖아요. 죽는다. 못 삼킬 거야. 부대껴서 죽어. 응, 부대껴. 그렇게 먹으면. 계속 들어가든지. 다 먹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보다 많이 남았어요. 이만큼 더. 저는 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친구 일하시잖아요. 이 친구는 44kg? 나는 47kg. 내가 키가 작아. 키가. 키로 보면 내가 애기야. 한 방울도 안 날리고 다 먹어야지. 그럼. 왜 그럼 재누가? 아니 세상 전체 다 돌아다녀봐. 우리 집 같이 이런 자연의 순수한 동침이 있는가? 달라봐요. 그냥 하려고 또 온다. 계속 온다. 여기를? 응. 그게 눌러앉는 거 아니야? 아 계속 오다 보면 눌러앉는 거 아니냐고? 눌러앉으면서 어쩌면 동침일 때 스님 때문이 아니고 동침일 때문에. 동치미하고 같이 살아. 동치미하고 그걸 보낼게. 같이 한꺼번에 같이 살아. 내가 이 손 나와서 꼭 담아보고 싶어요, 동치미. 스님하고 같이. 뭘까, 그래? 물 뽑고 썰고. 모르지. 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힐러 한다면서 막 사람들 자기가 막 상담하고 막 누가 가르치고 그럴지. 어찌합니까, 사람이. 사람이를 몰라요. 잘 봐주세요. 사람 이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 요가도 잘하고. 예? 예, 그냥 그도 나름대로. 뚱아리가 좀 이렇게 약간 살짝이. 그건 좋아질 거잖아. 뭐 좋아지지, 그러면 안 좋아진댔어요, 누가? 내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진짜로 그대로 실현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이지. 나도 내가 말해놓고 무서워요. 한 번씩. 그저께 저 구토할 때 스님 내려오셨잖아요. 혹시 구토하지 않았냐고. 스님이 구토 나가서 일어나서 내려와 봐야겠다 하고 저한테 오셨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때 스님 내려왔을 때. 막 이제 스님 찾으려고 했을 때거든요. 근데 스님이 딱 알고 내려오신 거야. 스님 속이 안 좋다고. 내가 무슨 토약질이 나오더라고, 내가. 내가 여기서 생체치료한 사람 내가 왜 토약질이 나오노, 갑자기. 그래서, 아, 이 친구한테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가 바로 딱 내려갔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나는 벌써 이미 그쪽에 딱 연결돼 있거든. 내가 의식 수준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일을 다 아는 거야. 면에서 시킨 대로 움직이는 거라.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야. 모든 계획하고 뭘 짜는 건 가짜거든. 지금 이 순간에 딱 일어나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방송도 미리 뭐 언제 하겠습니다 공 안 하고 바로 내면에서 시킬 때 바로 딱 올려버리거든. 그런 사람들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말씀 하신다고. 아, 손님 좀 미리 공부 좀 하시고 하시지. 그런데, 바로 우리는 항상 늘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이 순간에 일어나면 딱 해버리거든. 오늘 이 친구도 세포 조직은 환자들은 계속 누워있는 환자는 결국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안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도 안 쓰는 세포들도 움직여줘야 그 세포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친구 반쪽이 잘 마비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라.
스스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 갈등이 일어날 때 여기서는 스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살아나는 거. 우리는 내면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뭐 세속적인 어떤 싸구려는 건 그런 수법은 우리는 없어요. 딱 자연에 어디 가자 이러면 딱 거기 가서 딱 명상하고 산책하고 네, 등산하고 이 산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선생님이 여기 있다가 뿅 하고 여기 싹 하루에 한 번씩 풍경이도 나한테 풍경이 죽고 나서 무상을 알려줬잖아 나한테 이렇게 무상하다고 스님 이렇게 무상해요 나한테 그렇게 그러면서 야는 아프다는 신음 소리 하나 안 되고 지가 죽어가면서 꼬리 계속 흔들어서 죽는 그 순간에 마당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 여기 풍경이가 뛰어놀았다는 생각도 나네 날 사랑스럽게 막 했던 그게 영상 속에 살아있으니까 잘 찍어놓으신 거 위로가 되더라고 풍경이 그 아픔을 보고 나서 나는 짐승한테 생명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리 한 번도 안 들고 꼬리만 흔들고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목이 타들어가는데 내가 어디 갔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수녀님이라고 오니까 막 반기는데 애가 이상해 밥을 안 먹어 말씀하겠네? 우리 살고 잘 것도 없어 이제 꺼내볼까 저거야? 뭘 할 필요 없고 요거 두개 이렇게 먹으면 되네 내가 식기세트 저렇게 왜 샀지? 오기 전에? 우리 집에? 무지하니까 하면 사는 거지 뭐 어리숙하니까 그래서 줄일 생각을 안 하고 또 기계를 들인 거지 부산 사람들이 한치 앞을 모르고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거야 자기 똑똑하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려 지가 거 걸려가지고 허접되는 거야 야, 그릇이 무거웠어 그래서 또 플라스틱 용기를 싹 바꿨거든요 근데 식기세척기에도 그게 또 안 들어가네? 또 그걸 또 못 써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내 안은 못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그물 안에 걸리는 그물에 걸려서 허접되는 꼴이라 지금 사는 사람들 꼴이 우린 하루 종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그쵸? 언제 그게 바뀌냐면 의식이 완전히 변환해야 돼 스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저를 볼 때마다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카메라를 끄고도 산책을 하거나 뭘 쑥을 캐거나 뭘 할 때도 계속 지금 이런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막 계속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뀌니까 예배가 비가 안 온다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한 시간만 돌아보면 다 젖어 있어 그런 것처럼 왜 직접 와서 해야 된다는 게 직접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복잡하게 살았는가를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돼.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거든, 우리 집에 오면은. 수도가 없어도 살 수 있고, 그잖아요? 뭐, 특별하게 뭐, 싱크대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말이야. 그런 거죠. 샤워 안 했는데 물 받아서, 이렇게 온물 받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아유, 덕분에 공연 잘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도 그 행복한 식사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뻐요. 탱탱해요? 탱탱해졌어요. 아, 모르다. 그것만 딱 씻으면 되잖아. 이야, 이건 씻죠. 신선생. 예. 우리, 저기 산책하고 명상하고 올게. 고마워 계세요. 예. 어! 스님, 씻고 왔죠? 얼른 우리 저기, 우리 산책 가야 돼. 아, 좋다. 빨리 가요. 딱 올라오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 두 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너무 깨어난 거야. 이야! 태양이다! 오늘은 갔다 와서, 우리 산책하고 나서, 우리 시내 가서 머리 염색약 사고,
그리고 상주 있는 거 확인해 보고 네. 뭐 서류 하나 끊고 그래 올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